집을 내놔도 찾는 사람이 없는 거래 절벽이 부동산 시장에서 현실화됐습니다.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와도 사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광주 지역에 2만 세대가 넘는 신규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관망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광주시 봉선동 일대입니다. 도로변을 따라 줄지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찾는 사람이 없어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14년하고 20년 넘게 했는데 이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IMF 때나 금융위기나 이때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1억 원 이상 가격을 낮춰 내놓은 금매물에도 관심을 갖는 매수세는 아예 없습니다. 금매물로 나와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금매물도 안 사요. 그래서 싸게 떨어뜨려도 집을 안 사시더라고요. 실제로 지난 9.13 대책 이후 광주 지역 부동산 거래는 거의 실종됐습니다. 지난해 9월 100을 넘어서 활발했던 부동산 거래 상황을 보여주던 매수 우위 지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져 어느새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좀 낮은 수준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좀 위축되어 있고 뭐 반등할 여지가 아직은 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 추가로 짓고 있는 신규 아파트는 지난달 말까지 2만 5천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2년 이내 그만큼의 물량이 추가로 공급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도 신규 공급 물량은 넘쳐나는 상황. 이 때문에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의 관망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